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내년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인하폭이 2% 중반대에서 최대 3%로 결정됐습니다.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 시장의 85%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화재, 현대해상, DB손해보험, KB손해보험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2.5%에서 2.6% 내리기로 했습니다. 메리츠화재는 업계 최대 수준인 3% 인하안을 내놓았습니다. 지난해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72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당 약 18,000원에서 21,600원의 인하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. 이륜차 보험료도 대폭 내립니다. KB손보는 개인 소유 이륜차 보험료를 2024년 1월 중순 이후 책임 개시 계약부터 평균 10.3% 인하합니다.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연말연시 이동량 증가가 2024년 정비요금 인상 및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 효과와 맞물려서 추후 실적 감소가 예상되지만 서민 경제 안정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보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.